이윤수,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줘. 김영주, 김영주, 김영주!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대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김영주를 불러드렸냐고요? 대한민국 검사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기에 도와줬을 뿐이야. 아세요? 죄 없는 김영주 죽인 건 아버지나 다름없어요. 죄가 없어도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어. 내 동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곧 천재만이는 내 손에 죽는다. 밀항을 하시겠다. 밀항도 해본 놈이 그 마음을 알지. 날 파멸시켜놓고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네 목숨. 그땐 어쩔 수가 없었어. 그땐 어쩔 수가 없었다. 지금도 어쩔 수 없이 넌 죽어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씨. 기밀 문서는 폐차장 압축기에 있어. 이윤수, 네가 밝혀내. 김은주. 찾았어. 북한이 일으킨 아웅산 테러로 인해 대북 응징의 필요성을 느껴 21명의 북파 경험이 많은 특수부대 요원들을 선별 평양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여 북한군 장성들 7명을 살해했지만 귀환을 약속하고 나가있던 대한민국 해군 소속 잠수함에 저격수에 의해 사살된. 이 계획을 짜고 실행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이경환. 나 아니라도 어떤 놈과 빼앗먹을 돈인데 나야말로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투사잖아. 왜냐면 왜? 즉과! 사용아 수수료로 20%를 받아야겠어. 이거 봐요! 강제 꺼요! 정치적인 의미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김종식 시티헌터가 우리 대학의 운영금을 훔쳐서 공명심을 드높여보고자 우리 재학생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죄값? 용서? 자수? 집어치워! 다가오지 마. 천재는? 시티헌터는 영웅이 아니라 국가를 배신한 범죄자입니다. 천재만의 피 잘 닦으셨습니까? 김영주의 피도 닦아내셔야죠. 김영주를 죽게 만든 건 천재만이야. 아세요? 아버지도 천재만과 다를 게 없어요. 천재만도 특수부대원들을 직접 죽인 건 아니죠. 다만 다른 사람들 손을 빌렸을 뿐. 감히 날 천재만이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 마지막 처단자 최응찬 대통령이더군요. 아버지가 말한 잔인한 복수 이거였습니까? 제 손으로 친아버지를 죽게 만드는 거. 28년간 꽤 재밌으셨겠어요. 절 엄마한테 뺏어가고 다른 사람을 친아버지라고 믿게 하고 이제 제 친아버지한테 복수까지 하라고요. 그 복수 전 못할 것 같은데요.
피를 이어받은 아버지라 이거냐? 아니요. 가까이서 뵀더니 꽤 훌륭한 대통령이시더군요. 네가 생각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과연 깨끗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최응찬, 그 인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을 때의 네 모습이 기대가 되는구나. 더 이상 저한테 어떤 모습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의 피 꽤 오래 닦으셔야겠네요. 저 소용학은 이제야 비로소 국민 여러분들 앞에 진실을 밝히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 시티헌트의 처단 대상자는 바로 최응찬 대통령입니다. 28년 전 싹쓸이 계획 때문에 이경환 의원, 김종식 이사장, 천자만 회장 그리고 저 모두 다 복수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28년 전에 싹쓸이 계획을 주도한 사람은 지금의 대통령 최응찬 대통령입니다. 그가 직접 계획을 세웠고 그가 직접 진두 지휘를 했습니다. 부장님, 서영학이 다음번은 최영찬 대통령일 거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예, 싹쓸이 계획 총 5시서 찍었다는데 내용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싹쓸이 계획을 왜 세우게 된 겁니까? 전 잘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 83년 10월에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서영학 전 최고위원은 시티헌터가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노린다고 했었다는데요. 그분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가 1983년 기밀문서를 찾기 위해 수사하던 중 사망했다는 소식은 알고 계셨습니까? 싹쓸이 계획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지금의 대통령 최영찬 대통령입니다. 그가 모두 계획을 했고.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대통령이 대통령이? 그럼 대통령을 처단하기 위해 대통령 주변에 일부러 뇌물을 뿌려서 비리를 저지르게 만든 겁니까? 두려운 거냐? 죽은 제 형의 명예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라를 흔드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죽은 대원들의 명예 회복만 시켜달라고요. 그리고 다 끝내자고요, 대장. 대장! 나쁜 새끼.
혼자서는 절대로 현장 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부장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던 나쁜 새끼. 아버지 사건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모르고 일만 많이 시켰다고 들들대고 검사님 죄송합니다. 검사님 죄송합니다. 넌 죽어서도 살아서도 내 새끼야. 네가 다 못다한 건 내가 다 해줄게. 너 그렇게 만든 놈들 싸그리 다 잡아서 콩밥 먹이고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정유사였고요. 내가 검사 옷 입고 있는 한 끝까지 지켜내줄게. 네가 여기 왜 와? 우리 검사님, 너 쫓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어? 시티헌터! 너잖아! 어? 현장에서 너를 잡겠다고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우리 검사님이 저렇게 된 거라고! 살인자야! 야! 나라도 널 꼭 잡고 말 거야. 어? 널 꼭 잡고 말 거야! 야! 너! 너! 야! 진짜다! 아까운 검사 하나 잃은 것 같아서 왔는데 그냥 가봐야겠습니다. 천재만 회장하고 최현찬 대통령하고 뭔가 있나 해서 뒤졌더니 대통령 취임하고 회원이 민자 고속도로 교량 건설을 따냈더라고. 그것 때문에 특혜 시비도 있었고 이번 대선 직전에 회원에서 뭉치 돈이 움직였어. 그건 선거 자금으로 쓰여진 거고 수조는 그 대가. 시티헌터! 너잖아! 현장에서 너를 잡겠다고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우리 검사님이 저렇게 된 거라고! 알아, 이 살인자야! 야! 통신망에 입사. 이경환 의원 사건 때 청와대 IP가 도용이 돼서
이 방에서 이윤성 박사를 만났고 경찰청 CCTV 통제 컴퓨터가 해킹됐을 때도 청와대 IP가 도용이 돼서 김영주 검사가 들락거렸고 청와대 도서관에서 83년 경호관들 앨범을 찾았을 때도 이윤성인 건가? 서울지검 특수부 장필재 수사가 나왔습니다. 아, 안으로 모셔요. 김영주 검사님은 시티헌터가 두 명이 아닐까 좁혔었습니다. 이진표와 이윤성 박사요. 이진표와 이윤성? 이진표는 과거 특수부대 출신이었고 83년도까지 분명 청와대 경호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행방불명이 됐고 분명히 싹쓸이 계획과 관계가 있다고 김영주 검사님이 알아내셨습니다. 현재 신분을 세탁해서 스티브 리라는 재미교포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짜입니다. 트라이앵글의 마약광이었던 걸로 파악은 됐지만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트라이앵글. 그럼 이윤성은? 역시 83년에 행방불명된 특수부대 출신 경호관 박미열과 이경이라는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박무열, 이경이? 조사된 걸로는 이진표가 생후 한 달 된 이윤성을 뺏어서 트라이앵글에서 키웠답니다. 저... 대통령님도 뭔가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경호처 인사과에 이윤성 씨 개인 신상 파일을 요청해서 받으셨어요. 블로그에 사진 올리시는 거 많이 연습하셨습니까? 난친 것도 올리고 동영상 편집도 해봤네. 자네가 좀 봐주게. 자네도 기자회견 봤나? 봤습니다. 저 대통령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사실입니까? 사실이네. 이 자리는 늘 선택을 강요받는 자리야.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를 다 해결하기엔 내 혼자 힘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난 딱 두 가지만 잡기로 했네. 국민의 건강과 교육, 의료 민영화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받아서도 안 되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비싼 대학 등록금 때문에 젊은이들이 배움의 끈을 놓쳐서도 안 되네. 무슨 수로 쓰든 지켜낼 거야. 며칠만 있으면 내 대통령직을 건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세. 그것도 대응입니까? 방법과 방식이 잘못됐다 해도요? 아, 은하씨? 경호 중이신가 보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잘 지내요. 이윤성 씨는요? 아직 퇴근 안 하셨나 봐요? 오겠죠 뭐. 워낙 바쁜 애라서. 근데 더우신데
집에 긴 팔을 입고 계세요? 거긴 덥습니까? 우리 집은 워낙 냉방이 잘 돼서 이게 짧은 팔로는 못 견딥니다. 참, 이 집 명이 제 앞으로 돼 있습니다. 네? 아니요, 뭐 그냥 심심할 때 참고하시라고. 왔어? 응. 나나 와 있다. 나나가?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최영창 대통령님이 이은성 씨 친아버지라면서요. 이은성 씨 키워준 그분 너무 잔인해요. 아주머니한테서 이은성 씨 빼앗아간 게 결국 친아버지랑 이렇게 만들려던 거잖아요. 이은성 씨가 복수를 위해 했던 모든 게 다 이경환, 서영학, 김종식, 천재만 모두 비리가 있었어. 만약 그들에게 비리가 없었다면 난 용서했을 거야. 대통령님도 비리가 있으면 처단할 거예요? 비리가 있다면 그걸 꼭 이은성 씨가 해야 돼요? 이은성 씨 아버지잖아요. 친아버지한테 어떻게... 김영주도 그랬겠지. 아버지라서, 아버지니까 덮어주고 은폐하고. 근데 그게 정말 아버지를 위한 거였을까? 난 대통령님 경호관이에요. 어쩌면 우리 서용아 경호 때처럼 그렇게 만날지도 몰라요. 난 이은성 씨가 후회할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새결의당 최고위원 이영택 의원 알지? 이영택? 이번에 해원그룹 천회장 의료 민영화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 중이잖아. 그 사람 최운창 대통령하고 같은 여당이긴 하지만 서로 정적이거든. 이영태 의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학법 개정안 통과 쉽지 않을 거야. 그쪽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이영태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개파 의원들 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 그렇다면 최운창 대통령이면 어떻게든 이영태를 움직이게 할 텐데. 알았어. 내가 더 알아볼게. 오셨습니까, 대통령님? 한식당 내부 점검은 다 끝냈습니다. 수상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영태 의원님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경호관들은 밖에서 잠시 대기 좀 해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지난번 영빈관 테러 사건도 그렇고 근접 경호해야 합니다. 30분만 시간을 줘요. 30분이면 돼. 대통령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법 개정안 통과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도와드리면 대통령님은 제게 뭘 주시겠습니까? 검찰에 소환되지 않게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경환 의원 사건으로 인해서 방탄국회는
국민들 원성이 높아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천재만 회장과 손을 잡으셨다던데 여론이 여론이라. 하지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당끼리 분열돼봤자 야당 좋은 일밖에 더 됩니까? 대통령님께서 통과되길 원하시는 사학법 개정안 저도 힘써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대통령님만 믿고 가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네가 여기 어떻게? 거래에 이렇게 능숙하신지 미처 몰랐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 한 사람 목숨 부지하는 값으로 수만 명 대학생이 공부할 수 있다면 난 이 선택 후회하지 않네. 대통령은 봉사하는 자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언제부터 거래하는 자리가 되었나요? 정치를 하다 보면 대의 명분이 필요할 때가 있어. 20명의 목숨을 산화시켰던 그때도 대의였겠죠. 사학법 개정안 비싼 등록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해. 하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 대학 이사장, 총장, 교수들 사돈의 팔촌까지 그 자리에 꽉 찼어. 쉽게 움직여질 것 같나? 방법이 없어. 방법이 하나만 묻습니다. 고아들 밥 먹이자고 도둑질해도 됩니까? 대의라고 해서 희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대의라고 해서 비리를 덮을 수 없단 말입니다. 2030년 비공개 기밀문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그 선택 제가 후회하게 만들어드리죠. 이게 저의 대의입니다. 어, 안 그래도 지금 일어나려던 참이네. 김나경아, 무슨 일이야? 아닙니다. 30분이 지났는데도 대통령님이 나오시질 않으셔서. 그래, 이제 그만 갑시다. 기자시라고요. 선거 때 돈 만진 사람이라 대통령님께 부담될까봐 야인으로 살고 있는데 저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 깨끗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셨단 말 들었습니다. 선거 자금 어떻게 만드셨는지 짐작은 가지만 저는 모릅니다. 나중에라도 책임은 스스로 지시겠다고 직접 권리하셨어요. 철저하신 분이라 기록을 남긴 것 같습니다만. 기록이요? 예. 일기며 사무실 회계장부까지 다 챙기시는 분이니까. 분명 정보가 있을 거야. 사주 어딘가에. 다혜가 김영주 검사님 소식 듣고 아주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다니까요. 그렇게 좋아하던 클럽도 안 간다 그러고. 다영이 클럽을 안 간대요? 와, 작년에 대학 줄줄이 떨어지고도 클럽은 졸졸졸 잘 갔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걱정을 하죠. 우리 다혜 어떡하죠? 그냥 냅둬.
뭐 그런 아픈 겪고 나면은 다양도 철 들겠지. 제가 경호관인지 개인 비서인지 헷갈린다니까요. 이참에 소개팅이나 한번 해줄까요? 아이, 그 소개팅 하지 말고 좀 본인 실속이나 좀 챙기세요. 그 뭐 주변에서 뭐 나를 뭐 바라보는 뭐 눈빛이 어떤가, 뭐 옆에 뭐 주변에 뭐 이렇게 누가 있나, 뭐 어떤 마음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사랑스러운 뭐 이런 눈빛이라든지 뭐 제가 아 그 뭐 이런 말씀 잘 못 드리는데 뭐 사랑합니다. 제가 키 크고 준수하게 생긴 남자가 기자라면서 지난 대선 때 선거 자금 얘기를 묻더란 말이지. 그래, 잘 대답해줬네. 그래, 잘 지내고. 퇴임하면 등산이나 같이 해. 막내딸이 등산 재킷도 사줬어. 어, 그래. 고독했군. 부디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에 할 텐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네가 좋아하는 치킨 먹고 힘내. 김영주 검사님 너무 불쌍해. 천재마 회장님 나도 아는데 그분이 그랬다는 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불쌍하고 다 무섭고. 언니 이거 가져. 뭔데? 그 남자 거잖아. 고기준 씨 줘. 고기준 씨? 너 고기준 씨 바뀌었어? 언니 눈치 없어? 언니랑 둘이 잘 어울려. 나랑 고기준 씨랑? 둘이 사겨. 다혜 과외 때문에 왔습니다. 아, 들어가시죠. 이걸 찾으러 왔나? 자네 참 겁도 없는 사람이구만. 대통령 사저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니 멈추는 법을 모르나 보구만. 멈추는 거 저하고 어울리진 않아서요. 한 가지만 묻겠네. 자네가 이러는 이유가 뭔가? 믿음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정치인들이 양심껏 정치를 해줄 거란 믿음. 나라를 지키려 입대한 군인들을 국가가 지켜줄 거라는 믿음. 대학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인재를 만들어줄 거라는 믿음. 기업이 근로자들과 고통과 성장을 함께 해줄 거라는 믿음. 그리고 남포 앞바다에서 조국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21명의 믿음. 그 믿음을 지켜주는 게 대의라고 생각합니다. 싹쓸이게
지난 28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 진표가 얼마나 아팠을지는 내가 잘 알아. 밖에 내가 정치를 한 동안 불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선거 자금들이 있어. 자네 뜻대로 하게. 자네가 해주면 고맙겠네. 윤성아, 널 이렇게 살게 한 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끝까지 갈 거예요? 이럴수록 힘들고 아픈 사람이 윤성 씨인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내가 해야 돼. 그러면 2011년도 사학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싹쓸이 계획 주동자였어? 어? 뭐야? 21명이 남포 앞바다에서 아군 총이 맞아 죽게? 미친 거 아니야? 어? 봐봐, 이거 봐봐, 그거. 대통령이 싹쓸이 주동자였다고? 아니, 이거 말이 돼, 이게? 대통령 정치 비자금 수시장부야. 아주 상세해. 여기 명단에 적힌 국회의원들과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모종의 거래까지 있었다는데? 특종이야, 뛰어! 뛰어. 찬성은 228표, 반대 41표, 기권 5표. 이로써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됐어, 드디어 됐어.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좋고 말고. 김경호관도 혼자 힘으로 공부했다고 했지. 진작에 됐어야 될 일이야. 들어와. 저 대통령님, 큰일 났습니다.
전 대통령은 사학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싹쓸이 계획을 은폐하고도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국사를 막힐 수 없다고 판단, 최응찬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님, 막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한데요.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돼요.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부탁받고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세워. 때려드려. 한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고 증거와 함께 검찰에 배달됐습니다. 아유, 탄핵까지 가겠구나. 통과 이면에 검은 거리가 믿음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든 하긴, 사람들이 실망하고 국민들이 배신감이 크니까. 오대는 윤성아, 아버지가 오실 거야. 김나나, 너 날 비번이지? 당분간 저는 비상대기 상황이니까 언제든 별장 올 수 있게 준비하고 있도록 해. 과장님, 저 내일 비번 아닌데요? 비번 맞잖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여기 수첩에다가 적어놨... 대통령님. 여보세요. 국민의 심판이 아니라 제 심판을 받으셔야지요.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을 원치 않으신다면 절 막질 마시길 바랍니다.
회의는 2시간 뒤에 있을 예정입니다. 아, 박 과장.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날 찾아올 건데 몸수색 없이 그냥 좀 정중하게 통과시켜줘요. 네, 대통령님. 그리고 잠시 좀 혼자 있고 싶은데. 하지만 그럴 순 없습니다. 부탁해요, 박 과장. 혼자 생각 좀 할 게 있어 그래요. 대통령님을 뵈러 왔습니다. 네, 말씀 들었습니다.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가시죠. 오셨어요.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없다. 여긴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말씀드렸잖아요. 제 손으로 맡겠다고. 28년간의 복수 넌 막을 수가 없어. 친아버지를 싸야하는 잔인한 복수 하고 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자한테 총을 겨눠야만 했던 내가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날 위해 다리까지 이르신 아버지한테 맞서야만 하는 내가 어떨 것 같아요? 날 한 번쯤은 생각해서 멈춰 죽길 원했어요. 전 그냥 평범하게 아버지랑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고요. 근데 다 꿈이었어요. 이게 제 운명이라면 제 손으로 끝내겠습니다. 안 돼! 멈춰! 이제 그만 멈춰요. 은성 씨, 이제 그만해요. 제발 좀 내려놔요. 기다렸네. 약속하신 목숨 받으러 왔습니다. 김나라 경호관
미안하네. 움직이지 마. 허튼 시작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 난 싹쓸이 계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 이진표다. 조국의 배신을 당해 죽은 동료들의 복수를 위해 이경원 천재만이를 내 손으로 죽였고 김종식이를 육구에서 떨어뜨렸으며 서영학이를 검찰에 보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응찬이를 죽일 거다. 내가 바로 시티헌터다. 이제 너 바리스타티 좀 제법 나는데? 그치. 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었나 봐.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때렸어. 그래? 좀 가리고 좀 다녀라. 응? 안녕하세요! 아, 나 언니! 왔어요? 아버님 일은 잘 마무리되셨어요? 아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내가 둘이 잘 어울린다고 했잖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나나 언니도 그만두고 이윤성 씨도 없고 청와대 엄청 쌩하고 쓸쓸해요. 그 뭐 저랑만 있으면 뭐 항상 행복하고 뭐 즐겁다고 그런.
그래서 결혼은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가져가. 가져가 언니. 다혜야. 뭐 혹시 바쁘셔서 못 오시더라도 그 혹시 축의금은 그 제가 계좌번호는 문자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행복하세요, 은하 씨. 어머니 저 우리 미국 가서는 맛있어 분식 말고 이름을 그 딜리셔스 한식으로 해가지고 저 전직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안했고 고맙고 행복하라고요. 제가 저기 외항선 주방을 했었거든요, 주방장. 저기 한식의 세계화 대박. 근데 대박이 영어 뭔지 아십니까? 어, 대박. 야! 너 거기 목사 이 새끼야! 나 이러면 눈물도 없어. 방영관 보지 마라. 야, 똥머리! 나요? 하나부터 내가 왜 피하는데? 여러분들 눈엔 저 같은 사람 우습고 뭐 막 무식해 보이겠지만요. 전 오히려 객들이 웃음내요. 그러니까 제가 취직이 됐다 이 말씀이세요?